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다듬어지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빚어나가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작정하시고 이끄시는 길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통치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즐거워서 성경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경건의 생활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믿음과 지혜가 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나친 걱정과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정말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형통의 삶이란 세상살이에 원하는 대로의 풍족함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안일함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려는 삶을 선택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면서 세상의 지식을 넘어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바꾸어가며 배우고 익힌 것을 타인에게 나눠주는 축복과 섬김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보다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